푸른 숲과 호수를 낀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자 측이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면적은 전체 공원 면적의 0.66%에 해당합니다. 실제 면적이 17,000여 제곱미터로 아파트 면적을 늘리면 축구장 2.5개 넓이의 숲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본래 목적은 자연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비공원 시설을 최소화한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평가 방식을 도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업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민간공원 사업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시내 민간공원은 모두 10곳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해주고 그리고 분양가를 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준다면은 다른 사업 지역에서도 당연히 사업자가 동일하게 본인들에게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광주시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풀이되는 사업자의 특혜 요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어디예요?